미니멀리즘. 현대 디자인의 기본이 되고 있는 철학이죠. 혹시 이것을 단지 단순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그 안에는 훨씬 더 많은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확립한 사람이 제프 미니멀리즘의 아버지 디터 람스입니다. 1950년대 생산된 라디오와 스피커들은 고풍스럽고 화려한 외형을 가졌습니다. 디터 람스는 불필요한 요소는 과감히 숨기고 제거하였습니다. 기능 수행을 위한 합리적인 설계는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세련된 디자인을 탄생시켰습니다. 좋은 디자인은 혁신적이다, 정직하다, 이해하기 쉽다. 그는 미니멀리즘의 정수라 할 수 있는 디자인의 십계명을 세워 작품에 녹아들게 했습니다. 단순하게만 보이는 형태 이면에는 사용자를 배려할 인간적인 철학이 숨어있던 것이죠. 이러한 법칙을 다른 제품에도 적용시켜 디터 람스만의 스타일을 확장해갔습니다. 람스의 철학을 담아 만들어낸 여러 제품들은 훗날 애플의 디자인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현대 미니멀리즘의 지표를 50년을 앞서 가르쳐준 셈이지요. 시대를 뛰어넘어 제품 디자인의 본질을 이해하고 미니멀리즘의 기초를 세운 디자이너, 그가 바로 디터 람스입니다.